약간 바람피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 잘생기고 이쁘고 아니요 절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여자도 되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알 수 있지 않나요? 저 같은 인기 무당 필라테스 강사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 No God, please no!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지금! 선생님 자신 있는 분야가 전화에서 말씀해 주신 게 바람기 이쪽 관련해서 좀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바람기가 무조건 많으면은 뭔가 성욕도 많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성욕과 바람기 성욕이 많으면 바람기도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맞을까요? No. 아니에요 아 아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일반인들이 솔직히 이 상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봤을 때 바람기가 많은지 아니면 없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네. 그럼 선생님의 이 인생의 노하우랑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더해서 약간 바람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외관적이나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조심해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면 느껴지죠 아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그 느낌이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생년월일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딱 나눠보면 알고 그 느낌만 봐도 아는 거죠 그게 영인 거 아니에요? 아 사람이 바람 부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모습만 보고 알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약간 바람 피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 잘생기고 아니요 절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여자도 되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저 같은 인기 무당 필라테스 강사가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지금! 아니 그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고 일단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이런 예쁜 사람이어서 바람을 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 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오히려 막 못생긴 뭐 정말 막 엄청 잘생긴 사람이 순해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처럼 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분들이라면 조금 저처럼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남자들을 제가 쳐내게 되더라고요 그냥 만나기 싫어요 과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바람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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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만 말만 잘못해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의 길을 지금 갓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끼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남자한테 목매다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모아이면도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를 조금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끼를 가진 사람들은 잘 못 고쳐요 그런데 저는 고쳐드릴 수 있어요 바람기를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저는 원래 조금 그래요 제가 살아온 길이 남자... 아, 제 자랑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이제 아셨어요? 아네 밉상은 아니죠 저요? 저는 잘 못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농담이에요 농담 그리고